기자들이 지금 누구냐고 난리예요 이제. 대체 누구일까? 개봉 전부터 궁금증 폭발시키는 누가 캐스팅됐나? 내가 모른다면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캐스팅의 숨겨진 비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깜짝 놀랄 비하인드, 지금부터 시시콜콜 파헤쳐보자. Sorry I'm late. I was rounding up all the gluten in the world and launching into space where it can't not hurt us ever again. 입으로 싸우는 도라이, 아니 돌아온 히어로 데드풀2에서 가장 궁금증을 유발했던 캐스팅이야. 당연히 이 사람일 텐데. Oh, but I can tell you one thing that's a bit of a secret. The sequel, we're gonna have Cable. 1편 쿠키 영상에서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케이블. 대체 어느 배우가 맡을까 했더니 Pump the hate breaks, Thanos. 케이블로도 모자라 우주파괴 대잔치를 즐기는 타노스까지. 쌍 빌런으로 돌아온 조슈 브롤린. 그런데 개봉하자마자 관객들을 멘붕에 빠뜨린 캐스팅은 그가 아니다.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그닥 쓸모없는 능력자들을 모아 엑스포스라는 팀을 꾸리는 데드풀. Meet Venom. My name's Shatterstar. Domino, I'm Lucky. 최종 선발된 멤버들 가운데 투명인간이라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바로 이 사람. 누구?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그 이름은 바로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시라.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바로 빵오빠 브래드 핏. Now, cue the music. 대체 어디 나오나 봤더니 고공나크 하다가 아주 잠깐 얼굴을 드러낸다는데. Tell me they got that in slow motion. 사실 케이블 역할로 물망에 올랐지만 월드워즈 소편 촬영 때문에 불발되자 아쉬움을 뒤로하고 카메오를 열연한 브래드 핏. 조건이 하나 있어. 비싼 출연료 대신 빵 오빠가 원한 건 빵 셔틀, 아니 라이언 레이놀즈의 커피 셔틀이었다고. 엑스포스. 통까지 큰 브래드 핏. 아직 못 본 관객들은 꼭 확인하길 바라며. I'm a driver. And I'm a flyer. 스타워즈 시리즈 한 솔로의 리즈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이 영화에서 Are the Han Solo that fought with the rebellion? 한 솔로 하면 역시 해리슨 포드라는 불변의 공식이 있지만 이미 리즈 시절을 지난 그가 젊은 역할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노릇. You win? Waited a long time for a shot like this. 무려 3,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된 엘든 리렌리치. You look good. A little rough around the edges, but good.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 베인 드안을 섞은 듯한 묘한 얼굴로 주인공 한 솔로 역을 꿰찼는데, 하지만 이게 웬일? 사실 팬들이 오매불망 기다린 캐스팅은 그가 아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성대모사하며 덕후 인증. 해리슨 포드를 깜놀하게 한 그 주인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What do you think? 한 솔로를 절대 솔로로 두지 않는 단짝 추바카. You're gonna need a nickname because I ain't saying that every time. 애칭은 추위. 스위지가 아니라 털뭉치 입고 촬영한 배우의 진짜 얼굴이 궁금한데 바로 피터 메이유. 1977년부터 오로지 추바카 외길 인생. 추바카 전문 배우인 그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185cm의 장신 해리슨 포드를 꼬꼬마로 만들어버리는 무려 2m 18cm의 엄청 장신으로 You can understand that thing? 스위지 없이 탈만 쓰면 거대 종족 추바카로 바로 변신 가능. 게다가 잘 들어보시라. Wait, no. 아, 음향 효과 없이 추바카 소리를 직접 내는 장인이었던 그는 When do you know how to fly? 190 years old? 캐릭터처럼 나이 들어서 올해 75이라 최근에 주로 앉아서 연기하다 보니 복귀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드디어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으며 한 솔로로 귀환한 추바카. 그런데 추바카 옆에 헌칠한 당신은 누구시죠? 그는 바로 2대 추바카를 맡은 핀란드 농구선수 출신 요나스 소타모. 2m 11cm의 긴 기럭지로 캐스팅 됐다는데 So glad we took this job!
라스트 제다이부터 피터 메이유에게 특별 과외를 받았다고 하니 아쉽지만 추바카의 세대 교체를 환영하면서 이 동네가 서울시에서 제일 싼 곳인 거 알지? 보증금 500에? 500이요? 내 집 마련 대신 위스키 한 잔과 담배 한 모금을 택한 욜로 인생 끝판왕. 이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인가? 이 영화엔 유독 이상하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넘쳐났는데 전동 드릴의 변신, 혁신적인 가정부로 일당 4만 5천 원을 벌지만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졌어. 일당 모아서 입에 풀 칠하는 것보다 위스키로 입에 술 칠하는 걸 택하는 남다른 여주인공과 봄에 하자. 난방비 절감을 위해 욕망을 억누르는 친환경적인 이 남자. 뭐지러? 영화표를 위해 헌혈까지 하는 지질이 궁상에 남친 캐스팅까지 참 기가 막혔는데 사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재기발랄한 이 영화를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엔딩 크레딧에서 발견한 그 이름 김혜수. 설마 이 김혜수가 그 김혜수 맞아? 굿바이 싱글 촬영장에서 늘 김혜수 옆을 지켰던 스크립터가 바로 소공역 감독인데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상황 설정을 해놓고 초고를 쓰자마자 시나리오 안목이 높은 김혜수에게 먼저 보여줬다는 감독. 그랬더니 시나리오 읽고 반한 김혜수가 도움을 주겠다고 전화를 했다는데 제가 이 예산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배우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소공녀 시나리오에 어울리는 배우 명단을 손수 적어서 보내줬다는 김혜수. 주연부터 조연까지 마침 옷 입은 듯 잘 어울렸던 캐스팅에 바로 김혜수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 엄청난 얘기를 아주 술술 하시네. 깜짝 놀라 캐스팅 뒤에 감춰진 깨알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 알고 보니 더 재밌지 않은가.